듣고 왔습니다. 내 친구나 연인이 너무 밉상이었을 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1939님 문자인데요. 비건 씨가 이건 읽어주시죠. 네, 제 친구 중에도 비건 씨 같은 놈이 하나 있습니다.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재주는 제가 부리고 결국엔 걔만 좋은 일이 됩니다. 아주 미치겠습니다. 근데 애가 또 너무 착해. 이게 참 웃긴 게 그런 게 있어요. 다행히 저는 이 정도는 아니야. 나는 1939님 정도는 아니야. 저는 어딜 가도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뭐 관심을 갖는 건 있지만 어쨌든 나도 관심을 받기는 했어 항상. 맞아. 내가 재밌게는 해도 이렇게 막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소개팅 하면은 4대 사람에 한 명의 MC 역할, 바람잡이 역할하고 결국 혼자 집에 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는 근데 다행히 그런 쪽은 아니었어요. 딘딘 씨는 제 경험상 항상 이렇게 꼭 한 명은 한 명은 딘딘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맞아 맞아. 그런 자리 맞아. 딘딘이 막 엄청 많은 인기를 가는 건 아니지만 한 명은 무조건 그치, 있었어. 그렇지. 만약에 그래,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많이 술 같이 먹었던 멤버가 만약에 덤밀스 뭐 우탄 뭐 비건 맞아, 나 이러면은 우탄 3 나 한 표 정도는 있었어. 난 기억해 항상. 그게 약간 뭐랄까 또 그 포켓남 미주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약간 포켓남 좀 그거지 않았나. 같이 있으면 재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맞아요.